자, 이번 종목은 경인전자입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 자, 경인전자가 올 1월달 말일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이틀 주면서 48,000원대에서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이후로 지금 10개월 가까이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22,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지만 추가 반등권을 강하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조금씩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서 물량을 떠넘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을 강하게 이틀 주면서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하고요. 자, 주가가 빠졌는데 이 45,000원을 넘어갈 때에 이 종목 무조건 매도 쳤어야 됩니다. 왜?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전자회사잖아요. 자, 전자회사인데, 자, 지금 뭐 전기전자 수익이 업황 자체가 그다지 좋은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렇게 강하게 왔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개미들 물량을 떠넘기는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니까 이 주가를 끌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한번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경인전자가 45,000원을 돌파 시도를 할 때에 냉정하게 판단을 했어야죠. 왜? 이 회사의 미래 값어치가 상승 모멘텀이 지금 충분하게 45,000원대에서 있는가 없는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여기가 무조건 꼭지 목표가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분의 100%를 뭐 오히려 다 오바이트를 다 하고 지금 주가가 21,0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 반등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동종목은 현재 입장에서 약 26,3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26,300원이면 대충 한 여기쯤 될 텐데요. 자,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한다. 기술적 반등 구간은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온다라고 해도 동종목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위기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자산을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 카페에서 이 엄청난 수익률,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자, 2년 가까이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경인전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6,300원의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 올수 있는데요. 그 구간이 오면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세선이 바뀌는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지금은 매물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못하고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앞으로도 더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